안녕하세요. 암기업식 영재법식 끝내는 교정영어 면접 코칭의 유아라운지 스텔라쌤입니다. 여러분, 영어 면접 암기해서 답변하실 수 있을까요? 힘들어요. 머리가 하찌같이 하얘지기 때문에 준비한 답변들이 기억나지 않아요. 영작으로 여러분이 스크립트를 써가신다면 과연 그 스크립트의 순서대로 여러분이 답변하실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준비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활용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상 질문을 잘 예측해 주신다면 우리가 답변을 좀더 수월할 수 있겠는데요. 자, 혹시 지금 영어 면접을 준비하고 계시나요? 그래서 예상 질문이 필요하신가요? 자,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예상 질문을 찾는지 볼까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구글이나 네이버에 가셔서 어떤 회사 기출 질문 또는 필수 질문들을 검색해 보실 거예요. 나쁘지 않아요. 경험에 얻은 사람들의 후기를 통해서 얻은 생생한 정보는 정말 믿을 수 있는 건 좋은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때요? 후기를 올린 사람과 나와 커리어도 다르고 전공도 다르고, 그러다 보니 나에게 주어지는 질문은 다를 수도 있는데, 검색을 해도 솔직히 속이 시원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어떤 질문이 나올지 안다면 우리가 대비를 잘할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준비했어요. 내가 참석하게 될 영어 면접의 유형만 파악을 한다면 나에게 어떤 질문이 나올지 예측 가능하다는 것 아시나요? 자, 여러분이 만나게 될 영어 면접의 대표적인 유형을 다섯 가지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한국의 면접 중에 영어 질문을 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한국 대기업에서 진행하는 유형에 해당이 되는데요. 영어를 어느 정도 구사할 수 있는지 형식적으로 물어보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첫 번째 유형의 경우는 최근 읽은 책이 뭐야? 최근에 본 영화가 뭐야? 또 이번 휴가 때 뭐 할 거니? 오늘 기분 어때? 특히 Could you tell me how you get here today? 오늘 여기 어떻게 왔는지 알려줄 수 있겠어? 딱 뭐냐면 취업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공부했던 오픽이나 토익 스피킹 파트의 질문들과 굉장히 비슷하고요. 그냥 가벼운 일상 회화적인 질문들이에요. 뭐 유창성을 요한다거나 정말 멋들어지게 영어를 답변해야 된다기보다는 가볍게 어느 정도 영어 회화를 활용할 수 있는지 확인해보는 그런 질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유형 두 번째, 서류 통과는 했어요. 그랬더니 실무자랑 영어 면접을 30분 정도 봐야 하는 경우라고 하더라고요. 좀 비슷한 유형이 하나 또 있는데요. 서류 통과를 했고 간단히 한국어 실무 면접을 마쳤어요. 그런 다음에 매니저랑 30분. 자, 포인트는 30분 내외 영어 면접을 하는 경우예요. 자, 이 형이 같은 경우는 영어로 실무를 처리할 수 있는지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질문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꼬리 질문을 할 수도 있죠. 특히 해외 영업도 같이 업무에서 영어 활용 빈도가 굉장히 높은 직군들이 이런 방식으로 진행을 하죠. 그럼 유형 4는 어떠냐? 굳이 한국어 실무 면접을 보는 이유는 매니저에게 이 후보자를 올려야 하기 때문에 실무자가 우선 한국어 면접으로 이 지원자가 적합한 사람인지 다음 라운드로 올라갈 수 있는지 판단을 해서 매니저에게 올리는 경우에 해당이 되죠. 그러니까 합격 여부는 매니저가 가지고 있고요. 부적합자인지 적합자인지 필터를 한다는 거죠. 가벼운 필터는 한국어 실무 면접에서 끝난다는 거죠. 자, 가볍게 했기 때문에 이와 같이 영어로 실무를 처리할 수 있는지 물어보죠. 구체적인 질문들, 실무 관련 질문들을 영어로 많이 물어볼 거예요. 특히나 한국어 실무 면접을 마치고 매니저와 30분 영어 면접을 한다 이런 경우는 주로 해외 본사나 아시아 리전의 매니저가 직접 면접을 진행하다 보니까 이런 경우는 대부분 이제 화상으로 진행되는 경우도 많고요. 특히 이 면접을 통해서 어떤 역량을 가진 사람인지 어떤 경력을 갖고 있는 사람인지 다방면으로 질문을 하게 되죠. 두 번째와 네 번째 유형의 경우 개인의 신상 또는 경력 관련으로 질문을 나눠볼 수 있어요. 개인의 신상 쪽은 이런 것들이에요. 주말에 뭐해? 아, 합의나 프리타임을 보내는 방법에 대해서 궁금한 경우도 있고요. 너 스트레스 받으면 어떻게 하니? 특히 외국계에 있는 스트레스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관심이 많죠. 그렇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이렇게 관리한다 라는 부분을 잘 답변해 줄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평소에 건강 관리는 어떻게 하니? 그렇죠? 주로 이제 건강관리법에 관심을 두는 직종도 있지만 대체로는 work and life balance죠. 이 사람이 일과 그다음에 생활과의 어떤 밸런스를 잘 이루고 있는지 궁금한 경우. 그다음에 너한테 있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언제니? 라고 물을 수 있어요. 지원자의 성장 배경이나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알고 싶기도 하죠.
각각의 답변을 이렇게 암기해 놓는 것보다는 질문의 요지, 그리고 요지에 대한 나의 메시지를 정리하는 게 좋은데, 이 부분이 아마 암기 없이 영작 없이 교정 영어 면접에서 가이딩해 줄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합니다. 자, 경력 관련 질문들 볼까요? 네 경력에 있어서 최고의 업적은 뭐니? 지금까지 가장 힘들었던 순간은 언제야? 네가 봤을 때 의사소통 능력이 가장 잘 발휘되었던 프로젝트는 뭐니? 자, 너의 리더십이 가장 발휘되었던 프로젝트는 뭐니? 일반적으로는 의사소통 능력은 참 많은 지원자들에게 묻는 부분이고요. 내가 리더의 포지션으로 이직을 간다라고 한다면 이런 부분도 상당히 자주 등장하는 질문들이죠. 물론 위의 질문들 외에도 이력 기반의 다양하고 구체적인 질문을 받을 수 있죠. 그렇다고 더 많은 질문들과 답변을 찾아서 그대로 베껴 활용할 수 있을까요? No. 왜냐면 나와 다른 커리어, 나와 다른 경력, 나와 다른 전공을 갖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위에 제시된 대표적인 질문들의 자신의 메시지를 찾아서 키워드로 정리를 해놓는다면 나의 색깔도 담길 것이고요. 나의 경력도 꼼꼼하게 담길 것이기 때문에 이런 키워드들을 활용해서 어떤 질문에도 유연하게 답변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로 이런 부분들이 암기 없이 영작 없이 교정 영어 면접에서 가이드해드리는 방법입니다. 자, 이번엔 어떤 유형이냐면 한국어 실무 면접을 마쳤는데 매니저와 더 가볍게 10분 내외 영어 면접을 한대요. 매니저는 지원자가 영어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가를 확인하는 경우예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항공사에서도 이런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세 번째 유형의 경우는 지금까지 보셨던 첫 번째, 두 번째, 네 번째 유형의 질문들이 나올 가능성도 있어요. 그런데 만나게 되는 사람이 특히 외국계 기업의 어떤 코인 브랜치의 대표를 만나게 되거나 임원을 만나게 되는 경우 또는 해외에 직접 가서 기업의 임원을 만나는 경우라면 좀 얘기가 달라져요. 그 사람의 영어 회화 실력뿐 아니라 사고 능력이나 사람의 됨됨이 또는 문제 대처 능력을 영어로 확인하고 싶은 경우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질문 자체가 굉장히 예측 불허인 경우가 많고요. 소위 말해 한국어 면접의 압박 면접과 좀 비슷한 질문이 나오는 경우가 있죠. 자, 질문들 보면요. What is your first memory in your life? 내 인생에서 첫 기억이 뭐니? 네 생각에는 왜 세종대왕이 저 광화문 광장에 서 있는 것 같니? 아니면 difference between the fact and the truth는 뭐라고 생각하니? How many gas stations do your country have? 굉장히 예측불허의 질문이기도 하고요. 도대체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해야 될지 너무 어려운 질문의 유형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측불허의 질문들이다 보니까 범위가 없이 제시되고요. 어떠한 영어 질문에도 논리적으로 답변할 수 있는 나의 영어 능력, 그 답변 능력이 요구가 되는 부분이죠. 특히 교정 영어 방식에서는 이 방식을 영어 단어로 논리 전개하는 방식으로 연습을 시켜드리기 때문에 향후에 계속되는 챕터에서 여러분들이 이 방식의 힌트를 가져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 다섯 번째 유형 볼게요. 서류를 통과를 마쳤죠. 그랬더니 한 시간 정도의 영어 면접이 기다리고 있대요. 화상 면접일 수도 있고요. 대면 면접일 수도 있고요. 이 경우에는 지원자가 어느 정도 영어 의사소통 능력을 갖추고 있다라는 전제를 깔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영어로 의사소통을 하죠. 뭐 대학원에 같은 경우, 해외 대학 지원의 경우가 이런데요. 학업계획서 관련의 면접을 진행하거나 이럴 때, 그 다음에 필자가 수업을 진행해본 경우로는 유행기구, 그러니까 영어를 어느 정도 할 수 있다라는 전제하에 그런 기구의 취업을 목적으로 한 경우에 좀 해당이 됐고요. 이런 경우는 어떤 질문이 나왔는지 함께 보도록 할까요? 경력, 학업과정, 학업, 이 다섯 번째 경우 학업과정, 경력, 비전까지 굉장히 꼼꼼하게 묻는 거죠. 한 시간 동안 진행을 한다. 지원자의 디테일한 부분들을 꼼꼼하게 묻겠죠. 그렇기 때문에 위에 나왔던 모든 문제들이 나온다고 볼 수 있고요. 그 외에도 학업과정이나 경력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질문하죠. 특히 우리 학교에 와서 연구해보고 싶은 분야가 무엇이냐, 우리 회사에서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 중 관심 가는 것이 있냐, 향후 5년이나 10년 자신의 모습을 그려보아라. 본인의 학업이나 경력에 대한 이해를 명확히 하고 있는지, 실제로 이 사람이 굉장히 명확한 목표의식을 갖고 있는지, 그래서 어떤 비전도 갖고 있는지,
동기나 비전 또는 이직의 이유가 명확하게 전달되어야 하는 질문들이죠. 개인적인 역량과 업무적인 성과를 기반으로 답변해야 진정성 있고 설득력 있게 답변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신다면 모든 질문들에 대해서 완벽하게 준비를 하고 나서야 우리가 답변할 수 있는 질문들이라고 볼수 있죠. 자,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이 질문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암기 없이, 영작 없이 자연스럽게 나만의 메시지로 답변할 수 있는지 좀더 구체적인 방법으로 여러분과 영상으로 만나뵙도록 할게요. See you later. Bye bye.